칠면조 요리를 해볼게요. 칠면조 타는 거 아니냐고요? 칠면조 익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나? 이 정도로 괜찮.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화기, 소화기. 얼마께 익었는데? 잠깐만. 아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미 발견 드래곤 포켓몬. 옛날에 악마 애기를 키우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엔딩도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게임 따라단딴딴. 우와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안녕 애기야, 오늘도 보내. 일단 여기 앉아봐. 시작하자마자 왜 이렇게 불길한 사진이 있지? 일단 애기 밥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고양이 12개 모으면 특정 아이템들을 막 쓸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 건가 애기가? 뭐를 주면은 아 이거구나. 됐다 됐다. 자 한 잔해. 쫙. 아니 애는 맨날 항상 밥 먹이자마자 똥 싼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기였나? 새로운 걸로 갈아줘야 돼. 또니? 넌 어쩜 항상 패턴이 이래. 어? 아 이거 뭔가 나중에 열 수 있다고 하네요? 일로 오라고 했다. 아빠는 봐주지 않아요. 왜 가만히 있어. 짠. 좋아 좋아. 어 초반에는 옛날이랑 좀 별다를 게 없는데 약간 맵만 좀 바뀐 느낌. 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내가 애 낳으면 잘 키울 것 같다? 그렇지 않음? 아닌가? 나도 아닌가? 이거 왜 던지지? 고양이를 좀 찾아야 돼. 어? 모임? 이런 데가 있었나? 잠깐만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이 양과라면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씨 같이 안 가지잖아. 아 됐다. 아니 모임 여기 그림 왜 이래? 어 잠깐만 이거 애기. 옛날에 애기가 이런 느낌의 악마로 바뀌었었거든요? 뭐야 이거 애기가 그림 그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이거 지금 안 열린다. 난 애기를 재우기 위해서 동화책 같은 걸 읽어줘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이건가 설마? 아니 왜 이렇게 얇아? 아 옛날에 고양이가 있... 어 읽어주시네? 오 그러니까 금색의 비밀 정원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는 이쁜 나무가 있었어요. 그 이쁜 꽃들을 갑자기 다 부셔봤어요. 잠깐만 얘가 그 애기 아니야? 컸을 때? 눈이 똑같은데? 내가 그녀를 여기로 데리고 온 게 내 잘못이야. 야 너는 어떻게 이런 스토리를 듣고 이렇게 잘 수가 있어. 얘가 나중에 컸을 때 같은데? 아니면은 얘네 엄마의 옛날 얘기 아니야? 밥 먹자 애기야. 아이 아, 또 왜 장난쳐 하지 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밥 먹어. 나의 손길을 거부해? 먹어야지. 거부하지 말고. 네? 잠시만요. 방금 뭐였지? 어깨 부리지 마! 진짜로! 그만하라고 했다. 일로 와. 나이스, 죽어버렸어. 그 왜 까불어, 진짜. 와, 이거 모임? 이거 무슨 악마의 봉인. 같은 느낌인데? 저 기억하자. 나중에 꼭 써야 될 것 같아. 야 뭐야 아까 얘다 걔잖아. 그 여자애 결국 악마가 됐네. 이럴 줄 알았어. 아니면 애기의 누난가? 그치? 얘 누난가 봐. 누나는 어디 갔을까? 어 스토리북. 어 이번엔 양이네. 어 딸이네. 딸이 토끼에게 말했어요. 놀 시간이라고. 그는 무서웠어요. 아니 아빠 지금 집중해서 읽고 있잖아. 아빠 지금 다음 내용 궁금한데. 아 이거 스토리 궁금한데 이거 나중에 읽어야겠다. 아 지금 읽어야지? 숨바꼭질하는 거구나. 근데 약간 잡으면 죽일 것 같은 눈빛이긴 해. 야 너무 무서워. 어? 야 아까 그 눈이 얘 눈이네. 얘가 조종하는 눈인가 봐. 역시 얘는 좀 이상한 애여서. 아 이제 또 TV를 볼 시간이에요. 왜냐면 제가 충분히 열심히 오늘 일했거든요. 아 누구시지? 이게 뭐야? 토스트 뭐 그거 토스트 굽는 기계. 아 생각해보니까 냉장고에 이것저것 재료 있었다. 저걸로 나중에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듯. 자 세 번째 밤. 아 또 TV 볼라 했는데 못 보네. 알았어 알았어. 지금 아빠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잖아요. 아빠가 지금 맞잖아요. 가세요. 주무세요. 어? 아 이게 토스트 기계인 건가? 이렇게 넣고. 아 토스트를 내가 만들 수 있나봐. 아 근데 집에서 이런거 만들어 먹어보고 싶긴 하다.
아! 갑자기 씨알 장난하나 지금 게임. 어 왜요 왜요 뭐 이렇게까지. 아니 토스트 하나 먹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해요. 토스트 먹다가 악마의 저주를 받은 거야? 아니 토스트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야? 어 문을 잠갔어 또 얘는. 아니 저 애기가 안 보여. 헉! 이런. 야 이거 뭐야 이거 또 뭐. 냉동창고임? 어 미로...인건가? 여깄다. 야 어떻게 여기로 이어진거야? 너 내가 표정씨! 그래 그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 어라? 이상하다. 어라 어라 어라? 잠시만요. 아 야야 이거 맞으면 안 돼요. 아 이거 개 아픔. 아. 야 봉인해야 돼. 봉인. 아 잠깐만 열어봐. 아. 봉인. 아. 봉인 시켜야 돼. 아 잠깐 썸네일 좀 찍고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찰칵 됐어요. 어 됐다. 어 야 잠깐 너무 아프게 봉인 시킨 것 같기도. 아니 근데 집에 이게 있다는 거는 이 아빠도 어느 정도 얘가 악마인 걸 안다는 거 아님? 감수하고. 뭐야? 어? 양이다. 어떡할까? 아, 여기다 넣고. 아니, 또 이걸 읽어줘야 돼! 자, 양의 이야기. 아, 야, 미쳤네. 야, 이렇게 하면은 친구 없지. 어이구. Just one more thing, said the prince. 어이씨! 느낌상 도망가는 게 맞겠죠? 도망 못 갈 듯? 잠시만요, 여기 어디? 저 동화에 나왔던 사람 동물 세 명이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그치 않음? 그리고 마지막 동물이 나였던 거임. 어? 뭐야 이거. 나 또 다른 사람인가봐. 가정부인가? 어, 집이 왜 이렇게 낡았어? 뭐야? 위층으로 절대 올라가지 마시오. 이러면 또 올라가야 돼. 뭔지 알죠? 아이씨! 화이트 래빗. 하얀 토끼를 따라가라는데. 아 여기. 어 하얀 토끼씨! 날 도와주려고 하나봐. 봐봐야 얘네가 사람이었던 거임 사실. 와, 야 원래 이 게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았거든요? 어 게임 진짜 길어졌다. 느낌이 좋지 않아요? 느낌이 어 하얀 토끼가 이제 없는데? 아니 파워가 안 들어와. 됐다. 이제 전기 들어왔다. 돈트 리브? 아니 네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안 떠나? 잠시만요. 잠시만. 아 야, 아 너무 빠르. 빨리 나가야 되는 거였군. 집중. 잠시만요. 달 모양이 없어. 안 보여요, 세모. 아, 쟤 다 풀었어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젠장 무슨 짓이세요? 아, 야 너무 어려 진짜. 오케이 위치 고정이라 개편했다.
렛츠 고. 뭐야 저 불안한. 이거 조금 불길했는데.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성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업데이트하고 나서 좀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졌. 멀미나요. 안녕하세요. 이게 아닌가봐. 아 밑에다 던지면 히든엔딩이야 또? 그게 또 왜 히든엔딩임? 뒤쪽에 길이 있었나? 와 또 하얀 토끼씨. 해충이다. 이런 말 하면은 죽던데. 해치웠나? 역시 이런 말 하면 안 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잠깐만. 이 화살표는 나쁜 애 화살표 아니야? 나쁜. 역시나. 페이크였어. 기적을! 난 다 피할 수 있어? 피하면 돼. 안 돼. 와, 이거 업데이트하고 나서 좀 퀄리티 진짜 좋아지긴 했다. 2023년에 스팀으로 나오나 보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 크리스마스 챕터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죠. 저기요 이거 뭐 잠깐만 이 흉측한 거 뭐야. 아 이거 어떻게 넣어 왜 안 들어가. 잠깐만 익은 건가? 이걸 익었다고 칠 수 있는 건가? 잠깐만 애기 좀 데리고 올게요. 자, 애기를 먼저 데리고 오는 게 맞나 봐. 애기야 오늘은 아빠가 어디 갔니 또? 아가 아기 처음부터 여기 있었구나. 아빠가 못 봤어요. 칠면조 의리를 해볼게요. 칠면조 타는 거 아니냐고요? 칠면조 익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나? 이 정도로 괜찮. 잠시만요. 소화기. 얼마께 익었는데? 잠깐만. 아니 너무 맛있을지도? 애기야 같이 먹기로 우리 약속했잖아? 이번에 진짜 같이 먹기로 약속한 거야 알지? 아빠랑 같이 먹자. 아니 이번에 힐링인가봐 이렇게 화목하게. 얼마나 좋아. 잠시만 너 혹시 혼자 먹으려고 지금. 아니지? 와 고기 한 입 먹으려다가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챕터 1 할 때까지만 해도 인형이 3개였잖아. 근데 제가 챕터 1 하면서 죽었잖아요 결국엔. 근데 거기에 추가된 게 하나가 더 있네 인형이 갑자기? 프레젠트를 하나 골라라. 왠지 이거일 것 같아. 어라? 야 미안하다 이거. 떼지지? 아 그치. 아기한테 왜 그러냐고? 야 이 아기는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자 이제 뭐 TV나 봅시다. 이 총 혹시 뺏길 수 있으니까 들고 볼 거예요. TV가 좀 이상하다. 고양이다. 그 고양이잖아. 첫 번째 동화책에서 나온 고양이. 소리 들린다. 여기다. 뭐야 같이 가. 뭐야 발자국 짱 귀여워. 미친 거 아니? 여기 왜 보는 거지? 여기 뭐가 있나? 우와 고양이가 무슨 봉인을 풀었어. 아이고 잠시만요.
고양이 씨 우리 편 아님? 아, 또 너구나 씨. 어, 선물을 열어볼 수 있다? 자, 선물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게 아까 선물 같은 게 있었거든. 아, 이거야. 아, 이거를 이제 열어볼 수 있다고.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더 베이비인 옐로우였습니다. 이 옐로우가 왜 옐로우일까? 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업데이트하면서 진짜 퀄리티도 너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길이가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거의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빨리 스팀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